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울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도착한 여기는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덕천이라고 해서 고래불 해수욕장 그리고 야영장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평수도 괜찮고요. 주인분께서 한 15년 전에 이거 구입을 하셨는데 그때 구입 가격 그대로 내놓으신 겁니다. 좀 핫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땅에서 바다도 보이고요. 바로 앞에 또 천이 있습니다. 이 천까지도 활용도가 가능하고요. 이 땅으로 바로 내려가는 현재 도로도 같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즐거운 부동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덕천입니다. 지목 임야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105.8평이고요. 휴양개발진흥지구고 고래불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지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잘 물고 있다라는 거. 자,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요거 보이시죠? 예, 그 바로 앞에 바다에, 전부 다 바다인데 길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민물이에요. 민물, 그 다음에 바닷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소나무 보이시죠? 예, 소나무 바로 앞에 다 바닷가예요. 해수욕장이 기가 막힙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땅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 이렇게 해안가 도로 있죠? 예, 해안가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또 해안가 이제 뒤에 길입니다. 뒤에 길이고 바로 이
질 물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필지처럼 통째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농사를 짓고 계신데 예, 경계 제가 한번 찍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잖아요. 이 다리를 바로 건너오자마자 보면은 스프링쿨러가 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스프링쿨러 설치된 거 그리고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여기 말뚝이 두 개가 박혀 있을 겁니다. 저기 여러분들 파란 거 보이시죠? 여기 네, 창고 같은 건데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 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여기 전봇대 보이시죠? 예, 전봇대로 해서 뒤쪽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요거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이 조금 낮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가 조금 높고요. 이 단차 차이로 보시면은 대략 한 1.5m 정도 밑으로 도로보다 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게 예쁘죠? 와, 저 길도 다리도 되게 예뻐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땅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바닷가도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일단 공기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와, 공기 좋다. 되게 이뻐요. 보이시죠? 앞에 호텔도 있고 호텔 앞쪽으로 해가지고요 야영장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매기 막 울고 이란다. 자, 바다 바로 보이시죠? 바로 앞에가 해변입니다. 쭉 다 해변. 이렇게 여기는 소나무가 되어 있고 소나무 앞에 바로 해변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진짜 잘 닦아놨죠. 파도 소리 들리고 막 갈매기 울고 날랐다 여기. 와,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 건너자마자 요 땅입니다. 지금 차 딱 보이시죠? 예, 그 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주저말고 좌측 상단 뇌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뭐 이거 나는 지적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은요 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고래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